사장님, 근데 저는 뭐 지금 뭐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뭐 나오는 거예요? 뭐? 국은 뭐 나오는 거예요? 청국장 이런 게 없어요. 오늘 청국장이에요. 아, 오늘 청국장이에요? 네. 아. 오래됐어요, 오늘. 아니, 근데 소주가 2,000원밖에 안 해요? 와, 너무 싸다. 가격도 안 올린 이유는 내가 늙음을 사람이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살려고. 애들이 이거 못하게 하면 내가 그러니까 돈 번다고 생각하면 어머니 허심하고 생활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일단 아니, 그래도 소주가 들어오는 가격이 있는데 2,000. 1,500원 들어요. 예. 1,500. 1,000원 받으면 되죠. 아, 그래요? 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쌀것 같은데요, 소주 가격은. 5,000원에 개무침이 나와요. 근데 여기가 신기하게 지금 요 보자기 같은 거죠, 이게? 아, 보자기. 아, 이거 걷어야 돼. 보자기가 이제 그거. 아니, 손님들 많이 오기 전에 이제 많이 세팅해서 덮어놔요. 아, 세팅에 덮어놓으신 용도 지금 쓰시구나. 빨라가지고 예. 내가 늘어서 지금 정신을 거둬야 해. 아, 2000년도에 시작할 때 3,500원 시작하셨다고요? 그러면 거의 20년. 예. 13년 전에 5천원 했는데 잘안 올리고 아까 10년 하려고 그때까지 그렇게 하려는데 별로 안 먹었어요.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다 세팅해 놓고 빨간 냅킨 이렇게 얹어져 있는 모습이 약간 호텔 느낌 같아요. 호텔에 딱 음식 준비. 네. 내가 이걸 왜 쓰냐면 손님들이 5,000원짜리 이거 사장님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생명의 식은 생명의 전부잖아요. 네. 그런데 그 냅킨 같은 거막 재활하면 눈이 부스코나 나는 오히려 못 닦았더라고. 이 닥터스를 쓴 이유가 그거 있어. 예. 이걸 깎으면 좋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때서 파이를 내가 많이 샀어. 와, 근데 지금 6월인데 크리스마스 거면 그때 작년에 대량 구매하셨나 네, 보네. 많이 샀어. 직접 담그신 거예요? 무쳐 무쳤지. 사다가 냉동 게 사다가 내가 무쳐. 네. 멸치 칼슘 제가 난 멸치를 안 주고 실치를 써. 호두하고 내가 건강해진 내 호두를 먹으면 내가 아, 그래서 이건 도라지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지. 이건 케토사인이잖아요. 그런 게 먹으면 좋고 가지나물은 오만 가지 영양소가 다 가지가지가 들어서 가지래요. 그래서 찬바람 날 때까지 써요. 1년 내 이건 나 지금부터 가지 다 좋아요. 손님들이 가지를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그대로 썰어서 소금에 절거가지고 꼭 짜가지고 그냥 묻혀서 볶으면 오이는 여름에 시원한 거죠. 다 이유가 있네요, 반찬에. 햄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롯데 거햄 맛있어요. 이거 아, 롯데햄이에요? 주는 타우린 바카스보다 바카 산맥 먹느니 배추님 하나가 더 좋죠. 하필 만들고. 안. 198개국에서 계란 안 먹는 나라가 없어요. 계란은 먹으면 체질이 온순해지고, 루틴이 들어서 시력이 좋고, 뇌도 건강해지고. 하루 두 개면 치매 예방, 당뇨 예방 좋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요. 아니, 이렇게 한끼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네요. 식은 생명의 전부니까. 예. 음식으로 못 나선 병은 약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젊은 사람들이 너무 부산은 먹으려나 부산은 많이 많소. 아, 여기 근처가 이제 우성대가 있으니까, 우성대 보면 젊은 학생들 혼자 원룸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많아요.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한끼 먹으면은, 진짜, 예, 몸 보신하고 가겠어요. 단백질부터 그러니까 키토산, 식단 먹고 타우린, 싶으신 예. 분들은 많이 와요. 오늘 10년 만에, 15년 만에, 20년 만에, 8년 만에. 어제도 1년 만에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혼자 저처럼 혼자 와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혼자 와서 열 번은 뭐 10명. 아, 혼자 온다 안 파는 어떻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백반 먹으면 사실 남는 것도 진짜 없는데. 그러니까 생활한다고 네. 하지 돈 번다고 모처럼 못 하죠. 네. 나이가 있으니까 네. 노예 말년을 조용하게 정리하면서 베풀다나 가려고. 아유 진짜. 김도 이거 부산 청산에 파래김 쓰지 이거 대전에 김 없어요. 그냥 생김 우라판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하고 부어서. 향이 참 좋아요, 잡설왕. 네, 아 너무. 이건 바다의 왕이잖아. 뭐가, 아, 김. 네, 김. 네, 그렇죠. 네. 오늘은 깻잎이 빠졌어. 육지왕이 깻잎이 네. 오늘 없어 지금 철수인데. 아, 이건 밭소고기. 고기보다 더 좋잖아요. 네. 밭소고기. 밭소고기. 오징어 젓갈은 하나가 내가 마늘만 썰어서 네. 청양고추 썰어서. 아, 진짜 이게 어떻게 5천 원인지. 제 별명이 5,000원이거든요. 아, 예, 5,000원에서 5,000원 백반 써있길래 너무 반갑더라고요. 예. 맛있겠어요. 예, 잘 먹겠습니다. 밥도. 예. 이거. 네. 황토 성분이 들어있대, 잡곡 내가 알아보니까. 네. 황토라는 건 우리 체내에 있는 독소를 다 해독시키고. 황토끼리 그렇지, 황토즙을 짓지, 황토는 있지, 막 황토라는 좋지 않아서. 됐으면 잡곡은 저쪽, 흰밥은 이쪽. 손님들 원하는 대로 오면 또 다리 없어. 아, 저기에서 이제 셀프 가능하네요. 네, 저쪽에는 잡곡과 이게 흰밥. 본인들 다 또 다리 없어요, 오면. 네. 그래서 잡곡을 더 많이 잡수더라고요. 열 분이면 아홉 분 잡곡. 한 분에 흰밥. 바다의 왕. 몸에 좋은 키토산. 키토는 되지 말고 주걱으로 들어 잡수. 아, 고맙습니다. 하지 말고 안 잡수. 예. 밥 먹었던 그 사람들이 뭐 하나가 그냥 그냥 다 밥하고 다른 건 다 찢어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통장이 너무 좋은가? 예? 통장이 아니요. 딱 줬는데 밥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그걸 다 먹어야지 그래도. 아, 그래. 이거 도로 잡수라고 그런 거야? 아니, 그래도 푼 거니까 다 먹어야 돼. 김에서 싸요? 네, 다 먹을게요. 이거. 네. 아. 그러니까, 예. 아, 그때는 몸이 되어버렸는데. 아, 혼자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아침에. 형이, 아니, 왜 와가지고, 누가 밤나라, 누나라, 눈이 좀 멀어. 아, 진짜. 집에 살려있잖아. 딴 년에도 저녁도 안 되고, 내도 하나 붙였잖아. 운영도 그런 거 다 하고 맛있게 잘
앞에서 규정을 쌓고 결혼한다고 앞에 그릇이 바꿔야 되는데 마무리가 얼마큼 됐어요? 이거 상관없는데 오늘 식품지 날로 갈게. 아 근데 이해가 안 되냐고. 사진 보는 게 들어가 있고 이번에 문 열거 아니야 일단 너무 좋겠다 아 금방 하네 예? 식당이랑 기름진 옆에 아 예 소문 났구만 이거 들으면 저희 일단 먼저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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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오이나 꽃.